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매치증권 도곡동 금융센터죠.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. 뭐 하락 종목이 뭐 지수 다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네. 많았는데 어떤 종목 좀 더 지켜보십니까? 아침부터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네. 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긴 그렇죠. 했는데 휴마시스를 네.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4월 29일까지 급등을 했다가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가 진단 키트, 이제 항체 진단 키트라고 하는데 이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네. 출시한다는 것 이슈로 이제 올랐다가 사실은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. 근데 네. 사실은 28일까지 공매도 잔고가 한 32억까지 증가를 한 걸로 봐서는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. 오늘 좀 많이 더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. 당분간은 좀 수급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판매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자, 주의해야 될 종목으로 휴마시스 지금 주목해 주셨습니다. 그럼 이어서 또 어떤 종목을 좀 더 우리가 또 네. 지켜봐야 될까요? 뭐 너무 이것도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휴먼스 글로벌도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 스푸트니크 V CMO 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일단은 국내 도입 여부가 아직은 좀 미정이고요. 국내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그거 허가와 상관없이 품목 지정과 상관없이 일단은 국내 도입 여부 상관없이 한번 넣겠다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. 여전히 이제 국내 생산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쓰여질지 여부는 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네. 일단 뭐 CMO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후에 좀 조정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일단은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. 지금 워낙 또 빠르게 3만 원대부터 뭐 8만 원대까지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. 그렇죠? 네. 네.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거를 네. 손절한다 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뭐 지금 가격은 손절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휴먼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다시 접근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대까지는 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5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